편안해 주시고. 우리는 몰라 언니. 아는 것만 맞추다 해서 뭐가 되는. 113 먹어도 돼. 네. 거기다 보면 네. 그냥 네. 국물 차이가 잠깐만요. 저 말 걸지 마세요. 네. 나중에. 네, 나중에. 난 뭐죠? 그치, 세 개. 네. 다음 줘요. 역대 9.25요. 9.25. 예. 40엘? 예. 네. 지금 국물 안 받아간 도가 맥주 한도 남았죠? 잠깐만요. 여기를 똑같아요. 똑같죠? 몇갈지 45. 여기도 혼수가 들어가요? 예, 근데 여기 한국어를 시켰는데? 예. 41이 지금 일단 도구는 이렇게 문화 맞추는 거야. 70도에 넣으셨어요? 네. 아, 뒷국 넣으시고요. 네. 안에 떡 튀지 않게 잘 끓여. 0.25. 잠깐만. 지금 아니 2도
하나 필수 안 받아가지 않았어요? 말하는데 아 됐어요 됐어요 0.25 혼슈가만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 혼슈가는 보일링할 때 혼납해서 내는 거예요. 네. 안 받아간 적 없으시죠? 시간 3시 46분 겉벌이 여자들 머리가 겉벌이고요. 네.
밥 먹을 때 지금 흰고리가 말할 때 그 고리를 쌍둥이 엽기름이고 걔는 한 줄기 여섯 줄 달려야 돼요. 여섯 줄 고리라고 하고 얘는 하나에 이렇게 두 개씩 달려요. 알곡이 훨씬 커요. 얘는 맥주 용으로 기본적으로 고리 때문에 맛은 똑같아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 저도 이제 받을게요. 받을게요 이제. 형 여세요. 각도 조절해서 이렇게 맞죠. 됐죠? 여기로? 뚜껑 닫고 뚜껑 닫고. 여기는 덮어요. 자, 스파징 물량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걸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모든 맥주 만드는 방법은 오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과정과 뭐 이렇게 걸러내서 다시 붓고 물 준비하고 이건 모든 맥주가 똑같아요. 이제 레시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과정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물량 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걸러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우터링이에요. 아직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건 맹물 붓는 거죠. 찌꺼기에다가 스파징하는 물 양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조가 17리터의 물로 당화를 하셨을 거예요. 잉글리시 IPA조 한 조 빼고 16리터죠. 근데 아마 나오는 거 비슷할 겁니다. 저게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받아봐야 알아요. 얼마나 나오냐면 17리터의 물로 당화를 했는데 쭉 뽑아서 이제 심지어 기울이기까지 했어요. 쭉 받아내면 얼만큼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17 곱하기 0.6 하면 얼마죠? 네? 10점 얼마 나오겠죠? 네? 17리터 곱하기 0.6 곱하면 10.2 네 뭐 한 10리터 정도? 10에서 한 12리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워트. 일본 맥주 중에 이지방 시보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지방이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시보리가 맥즙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걸로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지방 시보리. 뒤에 스파징 안 하고. 그래서 더 맛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이 잔뜩 남아있는 그 껍질을 분명히 다른 맥주 만들 때 쓸 거예요. 뭐 고노다와라든지 뭐 그런 발포주 같은 거 있고 싼 거. 어쨌든 요만큼 나와요. 우리가 17리터의 물로 당화를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국물 껍질이 물을 머금기 때문에. 얼마나 머금냐면 뭐 한 30에서 많이 머금은 50%까지 머금어요. 국물 껍질이 물을 머금습니다. 우리가 솜에다가 물을 적시면 솜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받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받냐면 기울여서 거의 진짜 안 나올 때까지 받아봐야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받았더니 12리터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릅니다. 받아봐야 돼요. 12리터가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맥즙이 12리터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부분 공부를 할 때 그 물량 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치 목표가 20리터인데 그러면 몇 리터로 저 불에 올려야 되죠? 26리터, 그렇죠? 26리터가 우리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자, 스파징은 한 번에 해도 되는데 보통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1차 스파징이 있고 2차 스파징이 있어요. 2차 스파징의 결과로 인해서 세컨 워트가 두 번째 워트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스파징의 결과로 인해서 맹물을 두 번에 걸쳐서 붓는다고요. 세 번째 워트가 나오게 돼요. 얘네 셋을 합쳐서 26리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12리터의 맥즙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저 보리껍질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맹물을 넣으면 넣는 만큼 물이 나와요. 더 안 머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총 쓸 물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맹물. 우리가 몇 리터의 맹물을 총 필요로 하죠? 그렇죠. 14리터의 맹물을 부어주면 14리터 그대로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머금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쳐져서 26리터가 되겠죠. 근데 스파징을 보통 반 정도 나눠서 하니까 77 하셔도 되고 뭐 86 하셔도 돼요. 이거는 조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26리터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구나. 저기 발효주에 21리터까지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여기까지 모아진 워트. 여기까지 모아진 워트를 스테인리스 통 하나 더 있죠. 지금 저기 브루스타 끓고 있죠. 여기까지 완전히 쪽쪽 다 나오면 마지막 스파징물 부은 다음에 그러면 저 냄비 더 이상 필요 없죠. 그거 물 비우고 거기다가 1차 워트, 2차 워트 발효주에 모아져 있죠. 걔를 부어서 이제 보일링 올리는 거예요. 가운데 작은 물로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리 가열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각 조마다 계산을 잘 하시겠지만 첫 번째 워트가 얼만큼 나왔는지 제가 돌아가면서 볼 거고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기울였는데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양체크를 저랑 같이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83도에 물을 넣은 다음에는 83도에 물 7리터를 부은 다음에 빨리 섞어주셔야 돼요. 그럼 그레인베드가 다 부셔지죠? 네. 그 당시로 10분간 우려낼 거예요. 뚜껑 덮고. 껍질에 있는 거 잘 우러나라고 우려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라우터링. 다시 받아내서 다시 껍질 뜨니까, 그죠? 다시 걸러내기. 맑아지면 발효조에 이미 있던 1차 워트에다가 합치는 거예요. 더하면 12리터에 7리터, 19리터 나오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시점에 얘 부으는 게 더 이상 안 나오는 시점에 뚜껑 열어서 마지막 2차 스파징 7리터 마저 부으시고 섞어주시고 10분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브루스타 위에 있는 그 통은 필요 없으니까 한번 물 버리시고 거기다가 1, 2차 합쳐진 워트 넣고 이제 작은 불만 켜서 가열을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체크할 거예요. 식사하실 쪽으로 식사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아, 8리터로 할게요. 8리터 먼저 네. 먼저 10점 이것도 벽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낫겠죠? 최대한 벽 쪽으로. 이거 보여야 되네. 이거를 섞어야 될 것 같은데, 힘있게? 그러니까. 자기야, 힘있게 섞으래. 그래요? 그게 나아요? 버리시니? 그럼 산화되지 않아요? 안산화돼 이거는? 아니, 그래요? 이건 아주 농담으로 하실 때 껍데기에 당분이 묻어 있잖아. 일단은 팍 넣어줘. 아줌마 감각, 국물적인 감각. 국물적인 감각이 아니죠. 아줌마 정몸에 우러나는 감각 아니에요? 국물적인 거 좀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 원래 국물이야. 남자도 아니고 남자도 맞추라고 했잖아요. 65도 맞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더 떨어져요?
아니 일단 패스트 들어갔잖아요. 아니 처음에 1차 할 때는 65도로 맞춘 게 우리가 막 매주가 알파가 베타가 있었대잖아요. 제가 낼게요. 아, 지금은 팍 안 해도 될걸? 팍보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팍 그래? 자, 됐어. 마지막이니까 팍 붙고. 아, 네. 자, 이제 이거. 맞아요. 자, 가시죠. 끓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지 않아요? 그 아까 놓고 왔잖아요. 붙여, 좀 붙이라고 얘 좀 붙여놓고. 어차피 이거 어차피 끓일 거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끓일 거니까 다 소독돼요. 소독 안 돼도 안 돼. 그쵸, 안 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손까지 씻어? 얼굴 씻어. 종이 무슨 옷장인데.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통은 나쁘지 않게. 아니요? 더 넣어야 되나? 응. 조금 남겨봐야 돼. 다 증발되버려. 어? 찌꺼기 너무 많이 넣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됐어? 네, 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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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오늘 맥주 담을 거예요. 아. 너무 돼. 시키라고? 아, 이거 소리 여기 해야 돼. 소독해야 돼. 얼마나 더 넣어야 돼? 일단 이거 두고 나와서 비켜. 위에다 붓는데. 여기 찌꺼기가 조금 안 딸려 나오게 마지막 건 조금 남기시면 좋아요. 더. 여기 좀 끓고 있길래. 몇 개? 몇 페이지죠? 거의 맨 끝입니다. 68페이지요. 보여줄게요. 아, 68페이지. 여기 훈수가 넣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울은 알아서 재시고요. 네. 지금 저울에다 뭐 재셔야 되냐면은 구조는 훈수가 0.5kg요. 저기 제 책상 옆에 의자 있거든요. 1kg잖아요? 예. 반반 나눠서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넣으시고 유조 재료 나눠드릴게요. 일단 샌디에고 효모 하나씩. 예. 그 다음에 호라이즌 14g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 28g이거든요. 예. 반반 나눠 쓰시면 되고요. 반반 나눠서. 예. 그 다음에 오늘 드라이오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전까지만 먹는다. 샌테니아 하나. 물, 센테니얼 두 개씩. 28g. 센테니얼 두 개씩, 그죠? 28g씩 두 개. 예.
4도는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네. 그 다음에 심코는 28g에서 14g이니까 1.5개. 3개 드릴 테니까. 예. 3개 드릴 테니까 1.5개. 하나는 반만 나눠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예. 심코. 그 다음에 시트라가 하나. 둘. 시트라 두 개씩. 예. 여기저기 끝났고요. 나머지 업은 다음 주에 통과를 하고 드라이버핑 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생 없는 거예요, 생. 아, 예. 예, 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샌디에고. 그럼 1조는 지금 혼주가 제도 빨리 넣어주시고, 예. 60, 예. 이제 좀 있으면 끓을 거예요. 예. 60분 후 호라이즌 반 나눠서 늘 준비는 바로 해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조? 3조. 3조. 레시피 뭐예요? 글씨 IT. 23조. 23조. 일단 효모는 007. 그다음에 챌린저 유티. 네네. 커블이 하나. 챌린저가 없어서 제가 켄트골딩으로 대체했거든요. 네. 메모 좀 해주세요. 챌린저 없어서 이스트 켄트골딩으로 될 거예요. 그람수가 좀 달라집니다. 켄트골딩. 커블 하나. 하나. 캔트골딩도 하나, 골딩도 하나에다가 카바 하나 드라이브, 캔트골딩, 커플, 커플, 커플 두 개, 커플 두 개만 있는데? 28. 처음이네. 여기는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턱을 주고 핸트골딩. 잠깐만요. 챌린저 거기다가 핸트골딩을 100g을 배분을 해야 하니까 턱은 이거 다음 주에 써야 되고 해봉지 남은 거 가지고 14, 14, 14 56을 써야 되니까 28g인가? 56에다 14 더하면은 70이죠. 그리고 캔트골 좀 써주실래? 보시면 이렇게 세 봉지 중에서 이거 다 84g이거든요. 네. 14g은 이거 반 봉지 있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드라이어 생업을 넣을 거예요. 반 봉지는 저한테 반납하시면 돼요. 소모 드렸죠? 그 다음 주는 4주, 4주, 4주 블랙 아이디. 65페이지. 일단 호라이즌 한 봉지. 핀코가 지금 보시는 게 드라이오핑과 드라이핑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핀코가 하나, 핀코 하나. 그리고 반 봉지만 쓰셔야 돼요. 반 봉지는 저한테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팅률이 하나. 시트라도 오늘은 반개까지만. 네, 됐어요. 시트라 여기 저는 시트라 반개, 심코 반개. 심코 반개, 시트라 반개 쓰시고 나머지는 둘 다 반씩 반. 맞죠? 60분이 이제 호리즌. 심코 시트라. 선생님. 세트는 하나, 둘, 28. 만에 센트죠. 맨 끝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구나. 이건 심코고. 네, 그러면은 시트라 반, 센테니얼 하나, 심코 반. 호라이즌 하나. 28. 네, 맞아요. 여기서는 심코 반, 시트라 반. 네, 됐어요. 이스트. 네. 그 다음 조는요? 조, 암반. 조에 라고. 28g.
네. 호라이즌 하나. 30. 갤럭시 하나. 그다음에 넬슨 소빈 하나. 네,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드라이업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이스트 드렸나요? 네, 됐어요. 마지막 조 안 나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뒤에 살짝 있는 거예요. 어, 둘이 약하네. 끌어요. 여기 끌어요. 끌어요. 넣어요? 넣어요. 좀 넣으시면 돼요. 시간 기록. 한 번도 잘했나요, 우리 좀? 네. 아이고. 아, 하이테이의 손님들이십니다. 응급실에서 70g. 절반 남은 거는 네. 반납하셔야 되죠? 네. 네. 봉지 안에 넣어서 반납하셔야 되는데. 아, 여기 절반 재운 거예요? 네. 그럼 반 봉지 남아있겠네요. 네. 시간 기록하시고 58분이요. 네, 그러면은 1시간 뒤에 종료되는 거고 15분 후 있죠? 0분 후 있죠? 네. 45분 뒤에 한 번. 네. 네. 됐습니다. 형님 마무리하시면 돼요. 불은 제가 봐드릴게요. 그럼 조금 있다가 45분 후에 내라고? 네, 45분 후에. 네, 그 15분짜리 돼가지고 그거랑 이제 허그디랑 그거 반반 냄새. 20분짜리 좀
자, 비중 될 거예요. 비중 될 거예요, 비중. 근데 비중이 다 어디서? 오늘은 높은 비중계. 1.05부터 시작한 걸로. 예, 고! 고로 되셔야 돼, 고로. 고로 되셔야 돼, 고로. 1.05부터 시작한 거 알고. 고를 찾는데, 비중이. 1.05부터 시작한 거. 비중이 뭐야?
몇 리터예요? 19리터. 네? 19리터 좀 넘어요. 아니야, 19. 그냥 몇 리터로 1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20. 네. 이거 이제 한번 먹자. 네. 예? 갈게요. 끝나신 거죠, 이거? 아니, 저 이거. 자리 그 비어 있나? 아까 저희 우리 거기 자리 다 비어 있나? 다 옮겨놨어.